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프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수익 많이 내드리고 이렇게 대응 잘 해드리고 있는데 저를 의심하고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주 소수의 분들만 저를 믿어주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저를 끝까지 믿는 소수의 분들에게만 수익 낼수 있게끔 이 방법 공개해드릴 생각이고, 이번 영상 그 소수의 분들에게 보답하기 위한 영상이기 때문이에요. 일단 저를 믿지 않으시는 분들에게까지 돈을 벌게 하고 싶진 않아요. 조금이라도 저를 믿지 않고 아주 조금이라도 의심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시간을 드릴 테니까 바로 이 영상을 꺼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를 완전히 믿으시는 분들만 이 영상 보고 계신다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를 믿지 않은 분들은 나가달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저를 완전히 믿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단 번호로 문자 6번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를 빨리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만 수익 낼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코인입니다. 무비블록인데 무비블록 움직임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일단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전에 여자리에서 진입하자 그랬습니다. 여자리에서 3.8원 부근에서 진입하자 그랬어요. 일단 한시한몽상 상승 눌림목의 움직임이어서 일단 받쳐주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자고 말씀드렸어요. 3.8원에 일단 들어갔습니다. 진입을 했고, 아까 전에 이제 단톡방에 제가 올려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또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또 어디까지 가냐? 어디까지 가냐 이런 것들을 자꾸 물어보세요. 예, 아유 귀찮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간지 또 잡아드려야겠죠. 잡아드려야 되는 게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자리는 좀 정리가 나가야 되는 그런 자리다라고 좀 설명드릴게요. 왜냐 하면은 지금 자리는 좀더 가도 상관없어요. 더 가도 상관없는데 이 자리는 이전에 또 저항을 받고, 또 이렇게 지지를 받았던, 저항을 받았던, 또 이렇게 지지를 받았던, 또 이렇게 월봉상에서도 또 중요하게 작용했던, 이런 자리입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정도 먹고 나오는 게 맞아요. 이 정도 먹고 나오는 게 맞고, 이 4.29, 이 자리를 일단 돌파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돌파 지지가 나와줘야 이전에 이렇게 저항을 받았던 구간까지 도전할 수 있다는 거.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가 제일 중요하고, 일단 여기서는, 일단 이 구간을 돌파 지지가 나와줘야, 그래야 상승을 할수 있다는 거. 추가 상승이 가능한 그런 자리가 나와주는 거고, 지금 조금 더잘 가고, 잘 가지고 있는데, 매도 사인은, 영상 끝나고, 영상 촬영이 끝나고, 바로, 매도 사인 나가도록 할게요. 이건 더 가도 될게 아니에요. 더 가도 될게 아니고, 이 정도에서는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괜히 이런 자리도 걸리는 자리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돌파 지지가 나와줘야 5원까지 도전이 가능하다. 5원 자리도 좀 볼게요. 5원 자리도 이전에 이렇게 상장을 한 이후에, 상장했을 때 이렇게 저항을 받았던, 또 저항을 받고, 지지받고, 또 지지받고, 이렇게 저항을, 지지받고, 저항받고, 저항을 받았던. 이래도 이 자리, 정말 중요한 자리다. 정말 중요한 자리고, 지금 자리도 중요한데, 이 자리도, 그 다음에, 이제, 4.24, 이 돌파 지지 나와주면 정말 중요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패턴상 보는 자체로 보면, 쌍바닥의 움직임을 띄워주고 있다. 지금 올라가는 코인들, 아직 얘도 안 올랐기 때문에 제가 오늘 나간 거예요.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간 거라고.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괜히 여기서 나간 게 아닙니다. 3.8원에서. 눌림목 나오고 받쳐주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나갔다는 거. 조금 더 가도 상관없어요. 더 가도 상관없습니다. 조금 더 가도 상관없지만 항상 우리는 어디까지 얘네들이 올릴지 몰라요. 어디까지 올릴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걸려주는, 걸릴만한 이런 자리들에서는 정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 이런 거를 항상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더 가더라도, 분할로 털면은, 우리 수익금을 확보하고, 나머지 돈으로 노는 거잖아요.
그런 게 중요하다.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원칙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아셔야 여러분들이 잃지 않고 수익 매매를 할수 있다는 거. 지금 저희 단독방에 사람들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좀 수익까지 가져가고 있는데, 이번 달, 뭐, 저번 달, 뭐, 말씀드렸지만, 400% 가까이 수익이 났었습니다. 났었고, 이번 달도 지금, 뭐, 어제 더그래프, 185에서 150원 사이에서 정리하라고 말씀드렸고, 일단, 더그래프도 190원까지 딱 찍어주고 딱 빠졌죠. 일단 그것도 수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수익 마감한 기점으로 일단 수익률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잘 나와주고 있고 움직임이 괜찮다는 거. 움직임이 괜찮고 이번 달도 300%, 400% 이렇게 좀 수익 도전해 볼 테니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오셔서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종목 상담 받아보시고 작전, 세력 종목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영상 하단에 번호로 문자 6번 입력한 다음에 전송해 주시면 다들 이렇게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다들 수익 내드리기 위해서 무료로 24시간 무료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이렇게 다들 이렇게 문자로도 받아보십니다. 카톡방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문자로 받아보시고 이렇게 타점 공유 그리고 매수매도에 대한 근거 이런 것들 다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냥 막 사시면 안 되고 매수매도에 대한 근거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신 다음에 매매가 나가야 된다는 거 이게 좀 중요하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다 이렇게 수익까지 내드리고 해드리니까 어떤 금전 요구 받지 않습니다. 안 받아요. 안 받으니까 저희 명성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니까 많이 들어보셔서 이렇게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 수익 인증도 다 올라옵니다. 이렇게 수익 인증도 올라오고 여러분들 이렇게 수익 가져가게끔 해드리기 위해서 다들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다는 거. 이번에도 좀 수익률이 꽤 좋았죠. 니켓시도 수익률이 꽤 좋았었고 수익을 많이 가져가신 그런 모습들을 나와주고 있다. 수익 인증도 많이 해드리고 있고 다들 이렇게 수익 가져가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이제 무비블록 이런 좀 차트도 괜찮은 게 제가 좋아하는 이런 바닥 자리는 지켜주면서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좀 괜찮은 움직임이 좀 기대가 되는 이런 코인이기도 해요. 정말 정말 오버슈팅까지 나와주면 뭐 6원, 7원까지도 가능해 보이긴 하는데 여기까지는 일단은 올라가면서 좀 추이를 지켜보면서 제가 타점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문자 이런 거 남겨주셔서 수익 가져갈 수 있게끔 종목 상담이랑 뭐 추천 이런 거다 봐드릴 테니까 많이들 오셔서 좀 이렇게 좀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 지금 자리가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서 좀 서두르셔야 돼요. 좀 서두르셔서 타점 받아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말 많이 가면 7원까지도 보고 있는데 7원 이상은 이 자리는 매물대가 엄청 많은 구간이에요.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좀 두드리는 작업들을 통해서 일단 추세 살리면서 움직임이 나아질 걸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일단 정말 많이 가면 7원까지는 보고 있어요. 7원까지는 보고 있고 지금 얘네들 여전히 매집 구간이에요. 매집 구간이라고. 매집을 하면서 지금 조금씩 발산이 나와주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트코인도 이렇게 하락 추세 돌파할 거 생각해야 된다. 저는 상방 본다 그랬잖아요. 올라왔잖아요. 올라왔고 이렇게 횡보해 주면서 알트코인들이 순환매 나올 것이다. 안 나왔나요? 나오잖아요.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일단은 뭐 30K 딱 지금 31K 정도 되는데 30K 아래로 좀 밀린 움직임 밀려서 마감을 한다 이렇다면 조금 조정이 나올 거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의 조정 지금 일단 지지받으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일단 조정 받고 이렇게 올라갈 걸 생각해야 된다. 일단 제가 보는 움직임은 이런 N자형 패턴을 보고 있어요. N자형 패턴을 보고 있고 그럼 조정 나와주면서 또 알트코인들 안간 코인들 많아요. 안간 코인들을 또 올라갈 걸좀 생각해야 된다는 거. 이런 구간에서는 알트가 조금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빠질 때, 빠지고 좀 눌릴 때,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우리는 또 먹을 구간을 또 찾을 것이다. 먹을 구간 찾아서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게끔, 좀 잡아 드릴 테니까, 이런 구간 또 우리가 필수적으로, 잡아야 되는 이런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먹어야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안간 코인들도 있고, 어느 정도 오른 다음에 좀 눌리는 코인들도 있어요. 그 중에서 옥석 가리기를 해야겠죠. 아직 안 오른 코인들 위주로 해서, 많이 가지 않은 이런 코인들 위주로 해서 봐야 된다는 거. 어차피 다 기본적으로 수익률 30% 이상 정도 나와주는 이런 자리들만 딱 골라서 딱 나갈 테니까, 많이들 오셔서 수익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비블록은 일단은 지금, 제가 매도 사인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사인 나가도록 할 테니까, 뭐, 추가적으로 움직임 보고, 또 추가 타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